잠깐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네.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경남 지역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3일에서 30일간의 여행비를 지원해드리고요. 참가자 개인 SNS에 경남 관광지를 홍보해주는 미션이 부여되는 프로그램입니다. 팀당 1명에서 2명으로 구성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.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팀당 숙박비 1일 최대 5만원과 체험비 1인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. 참가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여행을 하시고 개인 SNS에 하루 2건씩 경남 관광지를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. 지금 경상남도 전 시군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. 자세한 모집 일정은 경남 관광 길잡이 홈페이지 또는 시군 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혹시 신청기간 놓치시더라도 오늘 6월과 9월에도 또 모집을 하니까 계속해서 관광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상이 여행이 되고 여행이 일상이 되는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니요. 너무 인기 있는 시군에만 가지 마시고 좀 덜 알려진 곳으로 가시면 훨씬 더 선정되실 확률이 높습니다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